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시장 상황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보수적인 입장이 전해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 파악해봐야 될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미국 증시가 우리에게 보내온 시그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인을 보내왔나요? 네, 노란색이었습니다.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화요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0.17% 강세를 보이면서 37,7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 상승세 약해서 얼마 가지 못했고요. 나스닥 지수 0.12%, S&P 500 지수는 0.21%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많진 않지만 시장 여전히 중동 정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금리, 또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5%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르고 또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유나이티드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꽤 큰 하락장 속에서도 꽤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5%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산 관리 또 증권 사업부의 매출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4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존슨앤존슨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좀 가이던스가 아쉬웠었던 걸까요?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2%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익이 18% 급감했고 매출도 1.6% 감소했다라는 부진한 소식을 전하면서 3%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10%도 안 되는 곳이 실적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5곳 중 4곳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닝 시즌의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볼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또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루스 소셜이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란 보도에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 전체적으로 섹터별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섹터, 이날은 좀 오른 종목들도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기술 섹터가 0.47% 강세였고요.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소비재들 섹터가 0.08% 소폭 오름세, 또 헬스케어도 약한 초록불,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 나머지 섹터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이 1% 넘는 섹터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애플 전날에 M7 중 유일하게 올랐었는데 이날은 뭐 테슬라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1.67%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출하량이 중국 시장 부진으로 많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악재에 인식되면서 주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메타 같은 아마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보합 또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테슬라의 신화는 이제 옛말이 된 걸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날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구매자의 그런 증언들을 바탕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시총 10위권 밖으로 넘어간 지는 오래됐는데 이날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총 5천억 달러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날 시장을 압박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확연했는데 왜 국채금리는 올랐던 걸까요? 일단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준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또 다른 연준 부의장인 필립 제퍼슨의 발언을 보면요.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연준 위원들로부터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파월 발언에 금리 경로 전망도 움직였을까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페드워치 2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고 시장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9월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가능성, 어제는 45%대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날 46%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두 번 인하할 것이란 전망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첫 인하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루지 못하는 건 바로 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1월 이후로 또 인하를 늦추게 된다면 12월, 올해 한 번밖에 인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시작으로 가능성을 크게 보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이 PC 가격지수는 오는 4월 26일 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실적 중요하고 또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금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쉽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크게 30% 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학개미가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는 것처럼 심리가 좋으면 시장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어제는 19 수준에 있었는데 이날 18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아마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잦아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번 보실까요? 전날도 공포였는데 이날도 fear, 공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전날 41포인트였다면 이날 39로 더 fear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지수는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의 공포심리 만연하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 매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쉬라는 이 초록색 바가요.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응답 비율입니다. 지난주 기준 43.4%인데 보시면 이 초록색 바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 보이시죠? 반면에 이 빨간색 바는 bearish,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내릴 것 같다라고 응답한 투자자들의 비율인데요. 22%에서 24%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포 심리 그리고 좀 시장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듯한 시장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심리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좀 더 두고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심리보다는 얼른 좀 발을 뺄까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MBC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더라도 그 강도가 제한적일 것이고 또 이게 이란 본토를 타격하기보다는 이란 외부에 있는 그런 이란 군들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WTI는 전 거래일 대비 0.06%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85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금값은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인데요. 금선물은 1% 상승하면서 온스당 2,407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